봄날 만개한 벚꽃은 우리에게는 천 개의 새하늘을 준다 해도 절대 바꿀 수 없는 현실 속 판타지입니다. 오늘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도 그 판타지를 더 많이 오래 가져보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우리에겐 배우 김혜자 같은 존재인 일본 배우 키키 키린이 걷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도쿠의 할머니 역입니다. 도라야키를 파는 작은 가게. 도라야키는 팥소가 들어간 빵으로 찰보리빵 같은 익숙한 먹거리입니다. 여기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 센타로, 그의 모습은 왠지 그닥 의욕이 없어 보입니다. 여중생들의 수다를 너무 못 참겠는 생각입니다. 한 개씩 더 내주면 막하라고 합니다. 그의 뒷모습에선 가려진 그늘이 있어 보입니다. 텅텅거리는 발소리가 그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아침을 곡상 담배로 시작합니다. 주변에 만개한 벚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단골 손님인 조용한 성격의 머카나에게는 그래도 친절합니다. 도쿠의 할머니가 센타로의 가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묻습니다. 센타로는 거절합니다. 또 거절합니다. 도쿠의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팥소를 두고 갑니다. 센타로의 처음 반응은 두 번 퍼먹습니다. 시간은 지나 어느새 벚꽃이 다 지고 난 어느 날 도쿠의 할머니가 다시 가게로 찾아옵니다. 만면한 미소를 숨기지 못하는 센타로는 먼저 같이 일하자고 제안합니다. 팥을 다루는 도쿠의 할머니의 방식은 독특합니다. 팥 한 알마저 귀히 여기고 작은 알갱이들과 대화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팥을 다루는 일은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대상을 보살피며 사람 대하듯 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도쿠의 할머니의 팥은 맛있습니다. 어느 날 손님들의 반응에 놀라고 도라야키의 맛은 나날이 인기가 높아집니다. 드디어 봄날이 오나 봅니다. 도라야키 인기가 무르익을 무렵 가게 주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도쿠의 할머니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편견을 계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 소문이 돌고 돌아 문전성시를 이루던 가게는 손님이 완전히 끊깁니다. 센타로는 자신에게는 큰 도움을 준 할머니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쓸쓸히 퇴장하는 도쿠의 할머니의 뒷모습, 편견의 울타리를 혼자서는 쉽게 얻어차지 못합니다. 그 뒷모습에서 우리는 편견의 벽을 봅니다.
또 구의 할머니는 이대로 쓸쓸히 음지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타파귀 꽃을 밟고 돌아간다. 벚꽃이 피고 벚꽃이 지네. 한방눈이냐 난리네 깔리네. 꽃 속의 꽃길로 꽃을 밟고 나는 돌아가네. 꽃이 달빛에 졸고 봄달이 꽃 속에 졸고 꿈결 같은데 별은 꽃과 더불어 아슬한 은하수 말리꽃 사이로 흐르네. 꽃잎이 날려서 문둥이에 부닥치네. 씨앗씨같이 서럽지도 않게 가슴에 안기네. 꽃이 지네 꽃이 지네. 네 사랑의 이별인가 이 밤에 난 몰래 떠나가는가. 꽃 지는 밤 꽃을 밟고 옛날을 다시 걸어 꽃길로 꽃을 밟고 나는 돌아가네.